대통령의 표면된 외교 행보가 우리나라의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백신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면서 미국을 향해서 백신 지원을 구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나라에 보낼 만큼 백신이 충분치 않다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구애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에 비춰보면 예고된 참사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한미동맹을 우려케는 행보를 연속했습니다. 최근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앞세워서 미국의 쿼드 참여 요청을 거절했고 전통 동맹국가인 한미 관계를 삐걱대게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주장하는 전략적 모호성이 중국 앞에서는 노골적 지지성으로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쿼드 참여 거절 뒤에 중국이 주최한 보아오 포럼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구동 존의를 외치며 전 세계를 향해서 친중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를 제안하면서 철진한 한반도 운전자론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대북 미몽에 빠져서 국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편향된 외교관, 아마추어적 외교관의 피해를 보는 건 다름 아닌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대통령이 현명한 외교력을 발휘했다면 미국이 이렇게 냉정하게 백신을 거절하는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5월 말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을 재구축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 편향 외교에서 국민 안전과 국익을 우선시하는 외교 전략으로 선회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냉엄한 전장터입니다. 편향된 외교관으로 국민을 위험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에 결코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